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였는데 어디에 쓸모가 있겠나이까. 사탄의 종이 되었고 세상에 살다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큰 구원을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 갈 길이 정해졌으니 어디든지 순종하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형님들이 시범을 보였으니 아브라함같이 떠나라면 떠나고 버리라면 버리고 바치는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사 세상을 잘라버리고 오직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7.8기로 시온산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첫 열매를 원하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주시는 양식을 다 받아먹고 이 몸이 변화받아서 변화체가 되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사 넉넉하게 승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이제 유다의 주권은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바벨론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버립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죄가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소경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귀신 들린 자라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계시록에 다시 연하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라버립니다. 독사 자식들. 그 예레미야가 죄가 있어서 옥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갔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버림받으면 이 땅에 세세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마귀를 따라가면 세세 불못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 세세 왕이 되고 그렇습니다. 2절에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지금도 안 들으면 측량이 안 돼요. 스가랴 1장에 사명자의 역사는 전도를 할 때에 돌아와야 되는데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그런데 유대인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역사를 하십니다. 유다를 노한 지 70년에 여호와가 돌아와서 측량합니다. 목줄을 칩니다. 그것이 75년 8월 15일부터입니다. 세상은 캄캄하게 어두워져서 말씀이 나가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종교 암묵시대입니다. 하나님 마귀를 보내가지고 흑암을 내뿜습니다. 거짓말 판을 칩니다. 지금 이 지구는 거짓말 세상이요. 그래서 불타게 됩니다. 그 세상 불타는 게 안 보이니까 세상에 소망도 착각해요. 오늘 교인들이 찬송 불러요.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하고도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이 날아가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히브리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 했습니다. 그 우리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순교의 몸이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도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시대.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낙심했습니다. 그 믿음을 주는 재단이 애굽 땅 중앙재단. 압박받을 때 부르짖으면 한 구원자 보호자 가서 이스라엘, 이집트, 아수르를 살려냅니다. 14만 4천 명을. 이후에 마땅히 될 성경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서를 믿어야 환난도 이기고 재림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형님 예레미야가 먼저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예언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거 믿는 게 아니고 옛날에 보여진 것을 이룰 것이니 다시 예언하라.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거 의식적입니다. 이게 자기 진심이 아니고 급하니까 전쟁이 앞에 보이니까 겁을 먹어서 이 말 모지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겁니다. 살려주면 좋고 안 살려줘도 다른 길이 없으니 막다른 골목에서 왕이 신하를 보내요.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기도 좀 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레미야를 하나님 종으로 알았다면 옥에 갇혀 계십니까? 버린 종을 찾아와서 기도하라고. 4절에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데 시드기야 마음에는 예레미야가 없어요. 버린 사람이에요. 여호야김도 버렸고 여호야긴도 버렸고 시드기야도 버려요. 요시야 집에 아들들이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자요. 그래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래 애굽의 군대가 움직이니 북방 바벨론 군대가 일시 후퇴합니다.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왜 그러냐. 애굽의 군대의 팔은 오른쪽 왼쪽이 꺾어졌어요. 도와주지 못해요. 그래서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치하여 불사르리라. 그 교회 심판은 이미 기정방침입니다. 교회는 목장인데 양을 치는 교회 아닙니까? 그 양이 뭐 병든 양도 있고 죽을 양도 있으니 선별 작업합니다. 좋은 양은 오른쪽에 나쁜 양은 왼쪽에요. 마태복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왼쪽 오른쪽을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썩여 말하기를. 자 사람들은 썩이는지 안 썩이는지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진실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윗같이 나와야 돼. 다윗같이. 다윗은 예수님 모양이에요. 기실해요. 약해서 넘어져 쓰러져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벌떡 일어서서 7.8기로 승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돌아갔어요. 그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미 70년이 결정됐어요. 25장에서. 절대로 하나님 연대를 못 건쳐요. 인간 생각에 될 것 같아도 성경이 우리 길이지 인간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따라가야 진리지 성경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그 WCC요, KNCC, 인본주의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바벨론 군대가 다 부상을 당해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것이다. 넘어갔다 그 말이죠. 소유권이 애굽이 와도 살려주지 못하나 애굽은 팔이 부러졌다. 에스겔서에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11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자, 예레미야가 사촌 땅을 돈 주고 사놨어요. 어디 한번 가보자. 땅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야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오해했습니다. 북방 온다 하던 예레미야가 북쪽으로 가니 저 사람이 바벨론의 간첩 같다. 이 오해를 받았어요. 사실은 자기 땅을 지금 보러 가는데 돈 주고 산 땅을 사촌 땅을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너는 사람 잘 못 봤다. 나는 바벨론 간첩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가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며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 옥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습니다라. 죄 없이 누명 쓰고 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종. 근데 큰 종이 대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매를 맞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갈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니 죄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십자가 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우리 죄를 긁으시러 오신 예수를 몰라보고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래 건축자의 버림돌이 짐 모퉁이 머리돌에서 나는 시편 118편 22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율법과 시편의 모든 말씀이 예수에 대한 증거인데 예수가 움직이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밤중이라요. 영적 밤중이라요. 육적도 새벽이지만은 영적 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촛대가 없으면은 잠을 깰 수가 없어요. 영적은 영적이고 육적은 육적이요. 응? 자, 예레미야가
속을 꼭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가로되 이제 1대1로 급한 이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야, 선지자 예레미야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좀 급하거든. 나 좀 갈 길이 없어. 사면초가야. 그렇게 나한테 좀 귀띔해 줘봐. 하나님이 무슨 말씀, 좋은 말씀 주셨는가를. 응?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하나님 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요? 거짓말이요. 이 신앙이란 것은 절대 복종이지요.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는다. 그건 불신앙이요. 그 기복적인 신앙이요. 오늘 교인들이 복을 다 받으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고난으로 줬어요. 고난이 복받는 저 포장이요, 포장. 그 십자가가 축복인데 겉으로 볼 때 못 박아야 되지, 죽어야 되지. 그 고난이 포장이 됐다니까요. 우리 동방자 세일도 마찬가지요. 자, 이 땅을 차지하고 세세 왕권 받으려면은 21년 동안 고난을 통과해, 고난의 풀물을 고난으로 포장을 해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착각해서.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욕먹고 옥에 갇힌 것은 고난이에요. 근데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내가지고 왕궁에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간데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왕이여, 내가 무슨 죄 졌는데 무슨 제목으로 옥에 있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죄가 없어요. 응?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죄입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다 잡혀갔잖아요. 왕이 그런 선지자 거짓선지 바벨론이 와서 1차, 2차, 3차 다 잡아가는데 왜 나를 옥에 가둬서 고통을 줍니까? 그 말이요. 내 주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얼마나 선지에 가는 길이 죽음이 앞에 있다고요. 죽을까 더 캄캄한 땅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동생인데 철저망 없는 행무소 갇혔어요. 누가 세일을 찾아옵니까? 누가 말씀을 듣습니까? 가물에 콩 나듯이 드문드문 듣더래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우리 형님 예레미야 이사야가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21절에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다 할 때까지 이르니라. 정말 육체는 먹어야 되니까 양식이 없는 시대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 왕이 명령해서요. 알았다. 그러면 내가 양식을 줄 테니까 여기 있으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렀다 했어요. 이 길이 보통 길입니까?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진노의 날에 와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심판하는데 왕이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응?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래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한국 기독교 세계 교회가 WCC, KNCC가 하나님 원하는 단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심판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 아담이 하나님 성기라고 만들었는데 헐떡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뱀을 따라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이다. 응? 오늘 교인들이 세일로 가서 새 시대가 되는데 세일이 안 보이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응? 말이 안 된다 이게요. 그럼 48장은 예레미야가 재차 옥에 들어갑니다. 응? 형부속 생활합니다. 형부속 생활. 38장 마딴의 아들 스바다와 바수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밀기야의 아들 바수리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사형선고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칼에 죽는다. 연병 들려 죽는다.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원수 편에 붙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서 산다. 요즘 말하면은 공산주의에게 항복하면 70년 동안은 살 수 있다. 그 인간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도랑물을 어둠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오늘 교회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오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70년만 그래. 70년 끝나면 해보게요. 근데 70년 안에는 안 돼. 누구든지 바벨론이 하나님의 몽둥이요. 심판의 몽둥이. 피할 수가 없어요.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시드기야 왕께 이 사람이 백성의 편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편안할 자격이 없어요. 편안을 가질 수 없어요. 우상숭배죄 때문에 끌려가서 종살아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자기 재산 다 뺏겨야 돼요. 심판이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해요. 듣기 싫어해요. 우리는 십계명이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야 됩니다. 듣기 좋게, 듣기 좋아야 됩니다. 예? 말씀을 듣기 싫어서 읽지도 않고 듣지 않으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방백들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고는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왜 우리 보고 자꾸 저주하느냐.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도 평화공주는 대대한영이고 멸공진리는 외면당하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응? 지금 좌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손에 손잡고 편안히 살지 왜 자꾸 긁어서 부스럼 이렇게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느냐 그것이에요. 응? 사상이 없어요. 마귀 사상이요. 응?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그 예레미야가 말이야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나는 왕만 왕자리에 앉았지 아무 권리가 없어. 예레미야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오. 그렇게 눈알 빠졌지. 응? 자기 사명을 감당 못했다 이 말이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왕이 뭐요? 통치권이야. 하나님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방 밖에 내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 왕이 없는 것과 똑같아.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에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그 구덩이가 샘인데 이제 나라는 샘을 파도 물이 없어요. 그렇게 그 샘을 죄인들을 잡아넣는 형무소로 쓰는 거예요. 진을 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을 중에 빠졌더라. 참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땅속에 깊이 물 없는 샘에 빠져서 진을 탕해서 죽게 됩니다. 먹을 거 안 주면 물 없으면 죽잖아요. 왕궁 한간 왕궁에 관리가 있어서요. 구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요. 에벤멜렉이 그대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이제 땅에 이방인으로 이제 공문이죠. 공문 관리가. 그런데 들어보니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예레미야가 잘못도 없는데 왜 죄인을 만들어서 샘에 빠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은 정의의 사람이라 왕에게 갔어요. 시리아 왕에게 가가지고 구명운동 합니다. 구명운동.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이 사람은 눈을 떴어요. 하나님 종도 알고 공의도 알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과 방백들은 소경이요. 하나님도 버리고 예레미야도 버렸어요. 오늘 기도했건 소경 아닙니까? 이사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라. 여호와의 명령인데 세일을 구하면 이단이라고 그 18절에 하나님이 내 종이 소경이다. 내 종이 기먹으리다고 예언해놨어요.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당연하죠. 우리 몸은 먹고 마셔야 살지 금식하면 오래가면 죽습니다. 왕이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양심이 쩔려 양심이 가책이 돼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하나님 선하시 모라게요. 경륜이요. 예레미야는 아주 할 말이 많아요. 52장까지 해야 되고 애가서도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예언하다가 중간에 죽으면 누가 합니까? 또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굴 시작하면 이방 구수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예레미야 같이 고난을 받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열방시험을 돕니다. 북진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그 나중에 예레미야 만나면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종으로서 이렇게 샘에 빠졌다 건졌다. 그럼 우리도 그 길 갔는데요. 그래 끼리끼리 모이는 거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하나님 버리는 것은 저주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유익입니다. 자 얼마나 셈이 깊고 힘이 들기에 인부가 30명이 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렸고 그래서 11절에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옷관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옛날에는 모든 재료가 귀할 때 헌옷까지도 안 버리고 일대 쓸렸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쓰레기 주는 사람들이 헌옷까지 걸레 쪼갔다가 묶어서 팝니다. 어디에 공장 같은 데서 걸레로 팔아요. 뭐 기계 닦는데 기름 닦는데 그걸 헌겊대기로 하지 세배를 합니까? 아까워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살려내는데 왜 헌겊이 필요하냐? 사람 몸이 약하잖아요. 부드럽고 피부가. 그렇게 줄로 묶으면 상하잖아요. 그렇게 헌겊대기를 대고 몸을 묶어야 상하지 않지요. 그래서 낡은 옷을 취하여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려오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땅에서 저 깊은 셈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이릅니다. 선지자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네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안에 대라. 이렇게 살길을 알려줬어요. 참 머리가 좋지요. 그 겨드랑이가 부드러운데 줄로 잡아당기면 껍데기 벗겨지거든. 그 헝겊을 싸가지고 줄을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머리가 돌아가요? 에? 안 돌아가? 안 돌아가면 머리가 나쁜 거야. 머리에서 머리를. 예림에 살린데 에베메렉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안에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함에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응? 참 쓰리고 아픈 십자가 길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 일 때문에 고난받으니 예레미야 속으로 슬퍼요.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 슬프다 아리엘 만난할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러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아, 불렀을 것 같아. 예레미야 가는 길이 다윗 왕국인데 종들 가는 길이 예수님 가는 길이고 왕권 받는 길인데 편안하게 왕권 올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욕도 먹고 버림받고 잠깐 무시당하고 그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무니라. 이제 건져왔어요. 세미에서 건져냈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예?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부끄럽지. 아무 죄도 없는데 죄인 취급받고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형님이 14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아까 물어놓고 또 물어봐. 걱정은 되는가 봐. 잡혀가기 싫으니까 일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가장 적은 것도 다 말해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말이요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벌써 예레미야 알아요. 당신은 가짜요. 당신은 기회주의자요. 당신은 가짜 왕이요. 왕 자격 없어요. 왕은 백성을 위해 죽는 게 왕인데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니만 살려하니 되겠느냐? 그 예레미야가 사람 잘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듣지도 않을 거고 내가 이 말하면 화가 날 끼니까 먼저 나를 죽이겠소 살리겠소 물어봤어요. 응?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응? 야 우리 둘이만 얘기하자 비밀을 하자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님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했어요.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앞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 내가 네 말대로 안 죽이겠다. 말해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께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항복이 사는 길이요. 그럼 세상 사람은 항복은 죽는 길이잖아요. 응? 항복. 항복이 뭐요? 요즘 일본 그 스모 경기 실험 레슬링은요 항복받는 싸움이요. 그 상대방을 때려 눕히면 이기는 거거든. 그 어깨가 땅에 대면 지는 거예요. 그 고상밖에 고상밖에 항복밖에. 그 이 세상 전쟁도 절대 국가와 싸우는 것은 누가 힘이 더 세냐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싸움을 붙였어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니 이제 지를 뜯어간 죄이대. 70년 동안.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 400년 종살고 나왔고 다윗의 왕국은 바벨론에 아수르에게 430년 종살아야 돼요. 왜? 우상숭배 죄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42달 동안 공산당에 복종해야 돼요. 왜? 다윗이 세기 때문에. 영적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압니까? 응? 그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여주는 구약 때의 유다 왕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응?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종말에 히스기야 박 대통령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 안 믿어. 그래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이 1975년도인데, 그때에, 구약 때에 바벨론을 목을 자르는 사람은 파산하라 고레스 왕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방인이요. 그런데 종말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예를 쓰고 영적 사명, 고레스의 사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하늘 본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꼭 믿어야 됩니다. 응? 과거에 이방인도 들었었는데 응?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방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응? 박 대통령이 불교 믿지 예수 안 믿었는데도 들었어. 그런데 우리는 기름 부음 받고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고 고래처같이 건실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영육간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바벨론은 이방 국가인데 하나님이 들었어요. 기계로 예루살렘 고쳐주려고 죄를 씻어버리고 수르바벨을 보내려고 70년을 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복하면 복종하면 왕이 당신 왕위를 버리고 내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몽땅 걸머주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겠다 하면 사는데 하기 싫어.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네 육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가족 구원이 된다. 응? 왕이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70년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못하겠어. 내 마음대로 가야 되겠어. 그래서 강제로 잡혀가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다가 에스겔 17장에 그 바벨론이 잡으라서 눈알이 빠지고 왕자가 죽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재물이 다 뺏기고 이렇게
박살났어요. 18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고집 부리면은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심판의 말씀이요. 그러면 시드기야 듣고는 그들 했느냐?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39장에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 헤아가 선악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도 불순종해서 정령 죽었다고요. 그렇죠? 죽었지요? 그 죽음이 여기 와 있다고요. 우리도 죽어야 돼. 아담의 죄로 죽어, 육이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 살려주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이요. 모세 여덟 언약이 아니요. 재림 때는 새 언약 아니고 새일이요. 그런데 우리 새일을 이단시하니 죽어야지. 응? 죽어야지.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이게 이유가 됩니까? 응? 아니 왕이 여봐 예레미야 씨, 나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면 망신당해. 우리 형님들 다 잡혀갔잖아. 그 내가 바벨론과 머리 숙여 전하면은 우리 민족들이 나보고 뭐라 하겠어? 응? 바보라 하잖아, 바보. 응? 그렇게 나 못하겠단 말이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조롱당하면 어때? 재진 주제야. 예? 조롱이 문제야 지금. 눈알이 빨리 생겼는데. 예? 자, 항복하면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밥도 먹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항복 안 하면은 못 살아요. 죽어야 돼. 이걸 시대가 몰랐단 말이에요. 예? 이걸 알았다면 사는데 이걸 몰랐다고요. 예림의 38장 알았다면 시대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빠지면 죽은 목숨 아니에요. 앞에 안 보이는데.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그 염려병이 많구만 왕이. 걱정 마시고 항복하세요. 지금 죽음이 왔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원하옵나니,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함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청종하소서, 청종하소서 왕이여, 왜 죽을라 합니까? 스가랴 7장에도 말씀을 청종하면 진노를 피해. 그런데 말씀을 버리면은 진노를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죠. 사무엘상 15장에. 그 사울왕은 왜 자살해 죽어요? 순종 안 했어요. 응?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 말씀 순종 안 하면 예배가 헛된 예배요.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 하나님 받으시지.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죽는 길, 사는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복종하면 돼요. 그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찬송가도 있잖아.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당신 죽습니다. 그 당신 귀가, 응? 복 있는 귀가 되어야 되지. 이 말씀을 듣는 귀가 되지. 안 듣고 막아버리면 당신 몸이 죽어. 그럼 지금도 계시록장 3절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살아. 안 들으면 죽어요.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깨워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 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내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솔로몬 왕의 전이 화려한 궁전이 불탑니다 했지만은 시드기야는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착각했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우리 비밀로 지키자.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이 왕의 의심이 막 걱정이 많어. 그게 인본주의요. 방백들이 겁이 나서 이 사실을 감추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감춰집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찔러 쪼개는데 어떻게 감춰집니까?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이제 말을 꿈에 대가지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하고 왕이 잡혀간다 항복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둘이 짰어요. 그 예를면 알았어요 알았어 왕이 하전들 합시다.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치 아니하였고 탈로가 나야 되는데 탈로 안 나면 죽어요. 이 항복이 산다는 걸 알아야 방백도 정신 차리고 왕도 사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을 땅에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니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그래서 뒤집어 퍼버렸어. 말씀이 폭탄이요. 심판이요. 응?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응? 이제 대화가 끝났어요. 잘못된 대화야. 마귀의 대화야. 응?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끼리 뭐 한번 살아보려고 인본주의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이 세 번째 함락이 587년 12월의 뜰에 머물었더라. 참 선지가 가는 길이 고대 힘들고 고통스러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길을 가고 있는데 사망에 가시받치고 공격을 해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20장에 그랬죠. 하나님 나 예언 안 할래요.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래 방 안에 들어가서 이불 덮어쓰고 들어놓어서.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도 마음에 불이 붙어서 또 하고 싶어 또 쫓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 왕권의 길입니다. 그만 지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을 주셨나이다. 2600년 전에 우리 형님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면서 고난받으셨나이다. 예수님도 가셨나이다. 모든 종들이 사탄과 싸우다가 고난을 갖지만은 1차 부활의 왕권을 주시나이다. 이제 마지막 길을 다 달려가서 우리 형님들의 신은의 날에 원을 풀어주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병과 용사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